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네, 황버금입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불렀어요. 네. 야, 뭐하고 지냈어? 저 너무,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이 수련하고. 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살 많이 빠졌어요. 나는 너가 나랑 체중이 같을 때가 딱 보기가 좋은데. 언니가 제가 살 빠지면 살인 예고하거든요? 맞아. 너 살 빼지면 죽여봐. 아니, 왜 살이 빠졌어? 나 너무 죄송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빠져, 난. 저 오늘 밥 먹고 왔어요? 안 먹었어요, 저 오늘. 배고파요? 배고파요. 우리가 오늘은 네. 농심에서 나온 이 신상 라면 신제품을 맛볼 거고 네. 농심에서 누들핏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봐봐, 이 야옹이들 너무 귀엽지 않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어묵탕 맛으로 105칼로리. 그리고 아영이가 들고 있는 게 150칼로리. 네, 떡볶이 국물 맛은 150칼로리예요. 아영이가 오늘 밥을 안 먹었으니까 네. 이 누들핏이랑 같이 먹을 음식을 좀 주문을 하고, 아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가장 기본 야채 김밥을 좋아해요. 이런 라면에 먹으면 진짜 최고지. 주문 완료? 지금 배달 올 때까지 우리가 할 게 있어. 뭐 해야 돼? 운동.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 운동복 입고 있잖아. 너 안에 뭐 입었어? 스포츠 브라지? 아니 원래 전 스포츠 브라 안에 있었어. 바지도 준비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상반신밖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해명하고 와, 빨리 해명하고 너무 까맣게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떡하죠? 자, 그럼 배달을 기다리면서 저는 필라테스 동작을 진행할 거고 아영이는 요가 동작을 진행해서 이렇게 좀 합쳐진 루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Ready! 우리 아영이도 필라테스 경험이 저 때문에 있고 저도 요가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바로 흡수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필라테스 헌드레드 동작은 100번의 호흡을 하는 거죠. 자, 발목을 잡고 상체 올라와서 유지, 꼬리뼈를 길게 하고 다리를 45도로 뻗으면서 헌드레드 시작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씩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 돼요. 시선은 배꼽 쪽에 두고 펌프는 생각보다 강하게 진행해 볼 거예요. 허벅지 안쪽을 조이고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얼굴 빨개진다. 내쉬고 몇 번 한 거야? 지금 이게 몇 번 한 거죠? 한 70번? 한 번만 더 하자. 유지? 잠깐 누워요. 자, 헌드레드가 이렇게 좋은 동작이에요. 워밍업이 다 돼서. 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은 앞으로 나란히. 자, 머리부터 순차적으로 상체가 올라와서 이렇게 C커브 모양으로 스트레칭을 했다가 다시 시선은 배 쪽으로 둔 상태에서 척추를 하나씩 뉘을게요. 발은 당겨도 되고 포인을 해도 되는데 당겼을 때 후면 부위에 스트레칭이 조금 더 될 거고요. 발끝을 멀리 아영이처럼 뻗어낸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내쉬면서는 완전히 누워서, 자, 팔을 들 때 이렇게 가슴이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다시 팔 가져온 다음에 머리부터 순차적으로 내쉬는 순간에 C 모양으로 쭉 정수리를 뽑아냈다가 다시 골반 굴리고 내쉬면서 롤백 지나서 롤다운. 다시 팔이 닿니? 내쉬면서 나만 좀 이런 자리 준 것 같아? 자, 그때는 엉덩이를 좀 더 앞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너무 어딘가에 닿으면 불편하니까. 자, 계속 발끝부터 이 정수리까지 몸의 센터라인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내쉬면서 롤업 동작에서 호흡 강화도 돼요. 다시 누웠다가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올라와서 스트레치하고 거기서 잠깐 앞으로 내려가요. 포워드 스트레칭 한 다음에 다시 척추를 세우고 엉덩이를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볼 거예요. 네, 여기서 발목을 잡고 꼬리뼈 옆에 좌골뼈에 내가 앉는다는 느낌을 써서 척추를 위로 뽑아내고 발끝을 세워서 먼저 다리를 안아주세요. 그대로 홀드. 여기서 호흡을 두세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는 넓게, 키는 더 위로.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살짝 집어넣어요.
자, 공이 됐죠? 공이 구르면서 꼬리뼈부터 하나씩 닿았다가 내쉬면서 후 돌아와서 잠시 밸런스. 오, 다시 뒤로 구르고 올라오면서 밸런스를 잡을 거예요. 다시 구르고 시선은 배 쪽으로 내쉬면서 아영이가 생각보다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굿. 자, 우리 세네 번 더 굴러볼 거예요. 척추 마사지도 되고 속근육도 강화되고 생각보다 집중력 있게 내 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엉덩이에 균형감 있게 앉은 상태에서 두 번 더.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골반이나 척추에 약간의 틀어짐이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죠? 홀드. 천천히 다리 내려놓으면 돼요. 자, 다음 요가 동작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요가 동작.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시작하겠습니다. 버금이님들. 우리 테이블 포즈에서 발 앞꿈치 디뎌서 다운독 견상 자세.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우리 꼬리뼈 천장으로 최대한 길게 빼올리고 발 뒤꿈치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히세요. 셋. 시원하죠? 우리 몸의 후면이 전부 다 시원하게 스트레칭 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종아리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 넷. 마지막 한 호흡 더. 꼬리뼈 더 끌어올리고 아랫배 납작하게 말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다음 동작. 시선 손과 손 사이를 바라보고 오른발 먼저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와요. 왼쪽 무릎 최대한 뒤로 멀리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높이 위로 뻗어냅니다. 골반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심장을 끌어올리세요. 여기서 호흡 다섯 번. 자, 왼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보세요. 골반 계속 앞으로 눌러내고 셋. 넷, 심장 더 끌어올리고 이제 숙련자는 더 뒤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너무 잘하네요, 지금. 골반 더 눌러. 마지막 하나. 다시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 이어놔주세요. 아니, 숨 쉬는 거예요, 이게 다. 숨 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발 뒤꿈치 바닥으로. 자, 이제 반대쪽 가지고 오세요. 왼발 손과 손 사이로 오른 무릎 멀리 바닥 콕 찍어주고 마시는 숨에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렇죠. 가능하면 심장을 더 끌어올리고 턱꿈치 끌어당기면서 더 뒤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호흡 다섯 번, 넷. 지금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고개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고개는 드는데 손만 계속 뒤로 가는 거야. 둘, 마지막 하나, 후. 그렇죠. 되게 잘하네. 다시 양손 바닥을 짚고 왼 다리 뒤로 보내서 다운독 견상 자세 잠시 유지했다가 이제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빼내줍니다. 두 다리 앞으로. 자, 빼내주셨다면 이제 왼쪽 무릎 구부려서 오른 무릎 바깥쪽에 발을 짚어줄 거예요. 마시는 숨에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 바깥쪽에 팔꿈치 걸어줄 건데 가능하다면 안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손목을 감싸 잡아줍니다.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파울이 부족해서 유연성이 좀 버금이 분들한테 제가 요가를 많이 가르쳐드렸는데 이게 아직 안 되신다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자, 호흡 다섯 번. 하나. 어머, 이거 했었는데, 언니. 이거 원래 하던 건데 안 되는 게 좀 이상한데요? 둘. 선생님, 알려주세요. 셋. 넷. 좋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마지막 다섯. 이제 넣어봐. 된다? 한번 해봐. 이제 해봐. 아, 네, 팔꿈치 구부려. 팔꿈치 구부려. 구부려. 이제 구부리면, 안으로 구부리면서 더. 언니, 이거 안 되면 이상해. 예술 됐거든요. 진짜 속상하네. 선생님, 반대쪽 해요. 네,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보여줄게. 진짜. 반대쪽 이제 이쪽인가? 왼손 위로 들어 올려서. 다시. 진짜 안 돼. 왼손 위로 들어 올려서 팔꿈치 걸고 안쪽으로 깊숙하게. 반대 손으로 손목 감싸 잡고, 오른손 팔꿈치는 쭉 펼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예요. 여기서 숙련자는 다리도 펼치는 거야, 원래. 근데 힘들면 여기서 유지. 만약에 난 도저히 안 들어가, 그럼 팔꿈치 댄 상태에서 유지하셔도 돼요. 호흡 다섯 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아, 되면 안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으뜸한 얘기 원래 됐었거든요. 이 동작이. 파워리프팅 대회 준비하고. 근데 안 되니까 내가 속상하네. 다음에. 마지막. 하나.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와서 다리 앞으로 쭉 뻗어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쿵쿵쿵쿵 털어가지고 긴장감도 한번 풀어주고 그렇죠 붓기도 한번 풀어주고 마무리를 누가 뭐야 와주시면 됩니다 해단이었습니다 이제 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남산 일로 와 남산 일단 아영이가 좋아하는 김밥으로만 시켰기 때문에 김밥과 라면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라면 진리지. 끓는 물 3분이라도 3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이게 그게 가루가 아니었어? 이게 아니야. 어묵탕 맛은 가루고 아. 분말 스프로 돼 있고 이 떡볶이 국물 맛은 액상 스프로 돼 있어. 오 진짜 어때? 떡볶이 진짜 떡볶이만 넣어. 우리 아직 물 안 넣었기 때문에. 웬일이야? 자 물을 안쪽에서부터. 오케이 오케이. 끊는 분 3분 아 아영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얘랑 가끔씩 그러니까 통화로는 이제 계속 안부를 묻고 둘 다 이렇게 갑자기 오래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전화를 해요 자 일단 향을 저는 맡아볼게요 아니 진짜 떡볶이 냄새 딱 나 그냥 내가 눈을 감고 맡으면 얘는 떡볶이야 그냥, 내 코 그냥 밑에 떡볶이야 떡볶이가 있어 그 얘는 어묵탕이 있어 자, 면은 이렇게 얇은 당면으로 돼 있고 오! 여러분 이게 배고프다고 이렇게 한 번에 드시면 안 되고 아껴서 조금씩 먹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지 또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언니 먼저 한번 먹어보실래요? 어때? 이미 3분 안에 분말 수프가 면에 녹아들었어 이 누들핏의 가장 강점은 국물이야 국물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야! 지금 그거야! 나 지금 한겨울에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딱 어묵을 한 입 먹고 어묵 국물을 스키장 어묵 있잖아요 스키장에서 먹는 오뎅 국물 맛 여기에 소주 한 잔을 딱 소주를 왜?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만 나거든요? 내용물이 적게 들었다고 해서 배구 칼로리가 절대 그거에 합당한 값이 아니라 양 대비해서도 칼로리가 너무 낮네? 맛 대비해서도 칼로리가 너무 낮네? 맞아. 아니 이게 제가 밍밍한 맛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배구 칼로리에다가 이런 오뎅 국물 마시면 무조건 밍밍할 짭짤하지. 거다. 근데 짭짤하고 그냥 진짜 포장마차 오뎅 국물 맛이 딱 나요.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떡볶이. 자, 보시면은 보세요. 면은 아까 분명히 투명했잖아요. 소스가 이미 다 면에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컬러 자체도 떡볶이 한번 먹고 평가해주세요.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언니가. 말해봐. 5점 만점에 50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갖 시중에 판매하는 다이어트 떡볶이 다 먹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떡볶이보다 그 국물 맛을 어떻게 이렇게 더 잘 구현했지? 맛있어. 맛있지? 이거 진짜 저는 5점 만점에 500점 드릴게요. 이거 먹자마자 되게 확 올라온다, 매운 게. 그래서 되게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맛이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자극적인 거 못 먹잖아요. 딱 좋은 거 같은데? 이 면들이 가끔 안 잘리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입으로 지금 이로 커팅을 하는데 엄청 쉽게 잘려요. 야, 김밥 하나 먹고 국물 한 입 해봐봐. 이거 약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다는 느낌으로 김밥 한번 찍어서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약간 따로따로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어. 나는 떡볶이랑 치킨을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 근데 그러면 헤비하잖아, 칼로리가. 그래서 치킨을 시키고 사이드로 이제 얘로 대신하면은 그게 밸런스가 훨씬 더 맞아질 것 같아. 제가 느꼈을 때는 신라면보다 매운 정도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신라면보다 칼로리도 낮아. 그리고 저는 분식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밤중에도 떡볶이를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근데 저라고 떡볶이를 먹었을 때 살이 안 찌진 않아요. 근데 저도 가끔 부담스러운 그런 저녁이나 날이나 시간대가 있는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누들핏에 손이 갈 것 같아요 저도 막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싶고 이런 날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근데 약간 밤늦게 먹거나 중요한 촬영 앞두고 있을 때는 그럴 때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그냥 그거 먹은 거랑 똑같은 느낌 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저는 사실 원래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떡볶이도 진짜 잘 안 먹기도 하지만 먹어봤자 떡볶이 국물에 뭐만 찍어 먹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무 적합한 약간 이 정도면 건강해 그치 이 정도면 식이섬유도 있고 식이섬유가 있잖아 이 정도면 건강한 거죠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 이제 또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가 너무 불러서 굉장히 힘받아요.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빨리 와. 너 지금 에어로빅 선생님 같거든? 근데 너무 배불러요.